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CPI 그리고 원전이 두 가지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역대급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7.5% 상승하며 40년 만에 최대폭을 치솟았죠. 1980년대 초 같은 초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페드가 3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7.5%를 기록했죠.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우존스의 경우 7.2%를 예측했는데요. 이는 1982년 2월 이후 무려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이 정도면 오일 쇼크가 절정이었던 수준은 아니지만 초인플레이션 시대의 초입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이상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했던 시기라는 점에서 충격파는 더다 큰데요. 특히 1월 에너지 가격은 1년 새27% 폭등했습니다. 그중 휘발유의 경우 40%, 아울러 CPI 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1년 전보다 4.4% 상승했습니다. 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 품목들의 상승폭이 컸던 셈인데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식료품과 주거 비용의 동반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주기적인 가속화가 진행 중이라는 견해에 힘을 싣는다면서 이례적으로 빡빡한 노동시장과 맞물려 당분간 물가가 진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달 앞으로 다가온 3월 FOMC 회의는 더 주목받게 됐습니다. 1980년 초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긴축 속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0.25%포인트가 아닌 0.5%퍼센트를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이 커지는 기류입니다. 이날 CPI 발표 직후 3월 0.5%포인트 인상 확률은 종전 25%에서 44%로 폭등했고요. 올해 또 6번의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기존 53%에서 63%로 뛰었습니다. 길버트 전략가에 따르면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또 깜짝 상승하면서 시장은 공격적인 연준에 대한 우려를 지속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같은 시장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시장은 격하게 여기에 반응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201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원전 관련 보도 보겠습니다. France announces a major build-up in nuclear. 프랑스가 원전에 투자하겠다는 제목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원자로 6기를 새로 짓고 8기 추가 건설을 목표로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은 프랑스 원자력 산업의 르네상스가 필요하다며 차세대 유럽형 가압경수로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EPR 원자로를 짓는 공사는 2028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35년 첫 번째 원자로를 가동한다는 마크롱 대통령이 잡은 목표인데요. 사실 마크롱 대통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프랑스가 10년 넘게 원전 사업에 투자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프랑스는 몇몇 나라처럼 원전에 등을 돌리는 급진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과 또 기술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원자로를 새로 짓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로 대통령은 아울러 원전이 또 보장된다는 전체 아래 노후 원전 수명을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었는데요. 그의 이날 발표는 프랑스 전역 원자로 56기 중 노후한 원자로 10기에 폐쇄하겠다는 과거의 발언을 뒤집는 말이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11월 지어진 지 40년이 넘는 원전을 점진적으로 닫으면서 2035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50%까지 낮추겠다고 했었죠. 네, 그런 그가 원전으로 방향을 튼 이유가 있습니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고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동시에 태양력과 해상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를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전 산업의 미래를 그린 마크롱 대통령의 청사진은 EDF가 실적 부진 그리고 노후 원자료 용적 불량 등으로 인해서 또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마크롱은 필요하다면 EDP에 신규 원자료 건설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오늘의 키워드 보셨습니다.